일단. 다음 승객은 KSK 혁신 발표 구 라스코 기사입니다.
상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버스가 방탄한 후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됐어요. 우리 학생님께서는 안전 계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Thank you.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리 좋은 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으면 그냥 뭐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입니다. 노년의 보험료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 그게 내가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꼭 필요한 보험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은퇴 전에 꼭 점검해 봐야 할 것들 알려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로 보험 점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절세입니다.
보는 경우와 항상 소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마스크가 방탄한 후 한판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과세 대상에서 부모님의 재산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출 통제, 즉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물칫거리로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보험료예요. 보험료 매달 매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이 또 제대로 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의료비의 지출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서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만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경로선은 레미안 아파트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다음 경로선은 신분당선 강남역입니다. This stop is Remian Apartments Financial News. 그때 살아나나? 살아나나? 요금 살아나나? 요금의 시선을 함께하는 1억씩 이제 한도에 맞춰서 목돈을 예치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